여러분, 큰일 났어요. 온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.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. 초등학교 포경수술 이후로 처음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. 다시 태어난 느낌이랄까? 오늘 또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엄청 멀리 돼가지고요. 저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. 처음 운동했던 다리가 처음에 근육통이 시작되는데, 솔직히 다른 곳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. 똑같아요. 전신이 어깨, 팔, 가슴, 복근을 안 해가지고, 패스, 등, 허리, 다리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와, 진짜 너무 멀다. 잘 됐습니다. 제가 찍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는데, 오늘 그걸 찍어야겠습니다. 이게 아닌데? 거품이 없어? 제가 요즘에 건강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근데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저같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방어력. 그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그 균을 막아내는 방어력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어떤 불규칙한 어떤 생활, 뭐 식습관, 뭐 이제 그런 걸로 낮아져 있는데, 그걸 높여줘야 됩니다, 우리가. 근데 찾아보니까, 이, 뭐 반신욕, 전신욕, 이런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대요. 체온이 올라가면 뭐 좋다라는. 근데 조금 올라가야 돼. 한, 정상 체온보다 한 1도 정도 높게, 그렇게 몸을 담그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, 마침 이, 전신욕 이런 게 근육통에도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, 겸사겸사 했습니다. 사실은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오는 길에 먼저 촬영을 한 건데 밥을 먹고 바로 하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밥을 먹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었습니다. 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바로 일어난 티가 나죠?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전신욕을 하게 됐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막 다리를 못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. 한 운동한 지 3일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아프긴 한데 이제 걸을만 해. 그 대신에 이제 위로 다 올라왔어요.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못 들겠어요. 운동할 땐막 그렇게 야 이게 운동이 되는 건가 막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미치겠네 이거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 이런 겁니다. 네, 이게 뭐제 때나 코딱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바스밤에 들어있는 꽃잎이 진짜 코딱지 있긴 한데 안 닿았어요. 전신욕 하고 좀 나아지는지 진짜 근육통에 효과가 있는지 한 30분 정도 하고 나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.
전신욕을 맞췄는데요. 느낌이 나른해져. 몸이 무거운 것 같아. 근데 약간 통증은 이게 덜한 것 같은데 몸이 무거우니까 또 움직이기가 힘드네. 이게